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고흥만 간척지의 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다며 원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만 방조제 인근 간척지입니다. 푸릇푸릇해야 할 모가 바짝 말라 있고 뿌리는 까맣게 썩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cm 이상 자라야 하지만 겨우 한 뼘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모가 성장을 멈춰버린 겁니다. 물이 좀 짜요, 그래요. 짜다는 것은 염도가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 제가 입으로 확인해 본 결과 염도가 높은 것 같아서 기술센터에 염도 측정 의뢰를 했고. 실제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논의 고인물의 염도는 평균 0.44%. 지난해 평균의 두 배. 생육 한계인 0.3%보다 1.5배가량 높습니다. 피해가 심해 모내기를 다시 해야 하는 농지는 127헥타르. 전체 고흥만 간척지의 13%. 40kg 쌀 19,400여 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농민들은 농업용수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에 방조제 배수 관문 노후화 등 원인 규명을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배 불가능한 염도 수치인 0.4 이상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작자들인 저희 농민들한테는 어떠한 그 염도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염해는 사실이지만 예산이 없다며 당장 원인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해수축이 유입이 된 건지 아니면 토양에서 나온 염분이 에 의해서 전체 담수호가 염분 농도가 상승했는지는 정확한 원인으로는 자체로서는 자체적인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어촌 공사의 원인 조사가 늦어지는 사이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친 것도 모자라 이대로라면 내년 농사도 보장할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여수 경도 해양관광개발사업공사가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경도 진입부에 건립하는 것은 미래세대 자원인 경도의 조망권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도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계획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자인 미래에셋은 당초 약속대로 경도의 투기형 숙박시설이 아닌 세계적인 관광 테마시설을 건립하는 데 주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순 사건 여수 유족회 사무실이 오늘 여수 망마 경기장 1층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족회 사무실은 앞으로 여순 사건 유족들에 대한 지원 상담과 함께 피해 신고 접수 창구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여수시는 여순 사건 아카이브 구축과 유족회 사무실 개소, 기념공원 조성 등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